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림픽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올림픽TV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체육훈장 수상자 인터뷰입니다. 훈장을 수상했는데요. 신아람 선수 본인 소개와 수상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국가대표 펜싱 선수 신아람입니다. 이렇게 맹호장을 수상하게 되어서 대한민국 체육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를 하게 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신아람 선수 현재 근황과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 말씀해 주시죠. 저는 지금 선수 생활 비중을 조금 많이 줄인 상태로 생활체육으로 이제 펜싱 클럽을 개인적으로 오픈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해서 어린 선수들을 좀 더 집중 있게 키워서 앞으로 대한민국 체육계의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팬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체육계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럴 때 모두 방역수칙 잘 지켜주시고 그래서 빨리 끝나서 모두 정상적인 생활로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청룡장 수상자 박승희 선수와 인터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훈장 1등급인 청룡장을 수상했는데요. 네. 본인 소개와 수상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 스케이트 선수 박승희입니다. 이렇게 너무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또 이렇게 오랜만에 또 스포츠로 좋은 소식 전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박승희 선수 현재 근황과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 말씀해 주시죠. 저는 지금 또 스포츠와는 다른 또 저의 개인적인 브랜드를 내면서 패션 쪽에서 일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 좋은 쪽으로 일 많이 하면서 지내고 싶고 또 그렇게 지낼 계획입니다. 다시 해주시는 거죠? 힘든 시기에 팬 여러분과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또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많은 분들이 조금 힘들어하시고 또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조금 더 희망 가지시고 더 힘내셨으면 좋겠고 또 지금 이렇게 좋은 소식으로 또 어려운 시기에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조금이나마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배드민턴 지도자 김묘정 지도자님과 함께 인터뷰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룡장을 수상했는데요. 청룡장이 체육훈장 1등급이거든요. 본인 소개와 수상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장애인 배드민턴 국가대표 감독을 맡고 있고요. 우선 청룡장을 받게 돼서 너무 기쁘고 제가 청룡장을 받게 된 이유는 사실 체육계 관계자들, 장애인 체육계 관계자들이 관심을 많이 써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머님이 병상에 계시는데 이 소식 듣고 너무 기뻐하셔서 저 또한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국가대표 훈련의 일정은 차질이 없는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저희가 홈트레이닝이라고 해서 근력 운동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대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통화를 통해서 서로 선수들 간의 컨디션 조절과 관련해서 훈련이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태화강에서 저희가 이제 훈련을 하고 있는데 1시간 정도 런닝을 하고 있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올림픽까지 저희가 체력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면요? 지금 올림픽이 저희가 배드민턴이 처음 올림픽으로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연이 돼서 굉장히 선수들이 지금 낙담하고 있는데 내년에 열심히 해서 꼭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도록 옆에서 서포트해 주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